제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임천나을이라고 합니다. 토크온에서 이제 목소리방에서 가장 그 주력을 달리고 있는 토크온에서 가장 목소리 좋은 남자 임천나을입니다. 토크온의 이병헌이고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네. 왜 반대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밖에서는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과 느낌을 좌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쵸, 그쵸. 하지만 토크온에서는 말이죠. 첫인상이라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목소리 좋은 이병헌 같은 사람은 토크온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사실 좀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생김새나 목소리나 굉장히 저는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악용이 될 때는 토크온에서 목소리는 굉장히 아리따고 귀여운데 얼굴을 보면은 예 이 조뚱땡 인연들이 예, 목소리만 좋아가지고 남자들한테 밖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악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전 또 제가 제 스스로 목소리방마다 다니면서 목소리방마다 한 명씩 꼭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굉장히 인위적으로 예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굉장히 좀 시크한 척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분들은 제가 또 조뚱땡이를 감별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때려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목소리방의 질서를 제가 잡고 있어요. 토콘 보안관이시군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인천날님은 그 목소리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카톡 아이디 달라고 하잖아요. 방장님이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네. 목소리 굉장히 조찐따 새끼 같네요. 아, 예, 아.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에서 굉장히 하위층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괜히 주객전으로 방장이 이 방을 왜 팠는지 알겠습니다. 팔고 있었잖아요 인천날님. 네. 네. 근데 인천날님은 목소리 아무리 좋아봤자 그냥 카톡 교환하고 얼굴 보고 차단당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조만간 알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좀 냉정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방장님이 만약에 저였으면 방장님은 토크온에서 걸레로 활동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제 정조를 또 지킬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지 않죠. 예. 꾸꾸까까 그 죄송한데 예.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아 그 혹시 네, 목소리방이 혹시 뭐예요? 강태 한마디 할 때 두 마디 하셨네요 저분. 네. 한테 다음 말. 자 굿네이 택시님. 네? 죄송한데 이렇게 방에서 무슨 방청객도 아니고 해맑게 웃으세요? 알빤가? 예? 알빤가라고 하셨나요? 아 근데 뭐 재미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분 아까부터 예 너무 좀 이렇게 유아틱한 목소리로 예 이렇게 웃으시니까 예 가서 예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 귀여운데 귀엽다고요? 방장님 소아성에 사시세요? 아 소문이 아, 로리콘이잖아. 방장님이 약간 로리콘이네다가 페도필리아라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도필리아. 귀엽다는 게 저분을 성적으로 사랑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네, 왜 그렇죠? 히토미를 그렇게 보세요? 목소리방의 문화를 봤을 때 예. 보면 사실상 목소리를 무기로 여자를 남자를 꼬시는 방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문화가 문란해요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래서 이 토크온에서 문화가 문란한 방은 좀 삭제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욕쟁이들 있는 뭐 욕배틀방 이런 방 있잖아요. 네. 이런 방 삭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토크온 운영자들이 항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목소리 좋은 사람만 이런 방 좀 차단해야 된다 봐요 저는. 저는 방장님 같은 토크온에 빠져서 하는 분들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항시 접속이 계세요. 방장님에게 제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방장님에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왜 항시 접속이 계세요? 왜 항시 접속 중인가요? 아니 저는 항시 접속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어쩔 수 없이 지랄하고 있네. 방에 계신 여성분 두 분 다 좀 약간 모자란 아이처럼 웃으시는데 어쩌라고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역겹네요. 예. 열고. 진짜 귀여운데? 역시 난 너가 좋아. 아, 사과는 딸기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야 난 너가 좋아. 저기 죄송한데 사가는 딸기님. 네 안녕. 네. 굿네이 택시님께서 몇 살인 줄 알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한 13살 정도 아닌가요? 접근한 적 없고 그냥 좋다고요. 네. 좋아하는 것도 안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럼? 사가는 택시 사가는 딸기님.
차관의 표시를 표시. 예, 예,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감정이 생기나요? 네. 아, 사과는 딸기님 그러면 제가 그 방송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예, 갓건배라고 있거든요. 아.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근데 목소리만 보는 건 또 아니라 제가.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녀는 좀 저급하잖아요. 갓건배가 왜 저급해요? 네가 더 저급하죠. 어, 제가 왜 더 저급하죠? 갓건배는 천년연사 비하했잖아요. 본인은 더한 짓도 하셨잖아요. 아, 저는 천년연사 비하하는 짓보다 더한 적 한 적 없는데. 방장님은 항상 항시 반사회적인 단어, 장애인 비하하고 패드립 치고 이런 거는 그 비하 아닌가요? 방장님이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요. 본인과 갓건배의 차이는 그거예요. 갓건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버리니까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방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발언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려 갓건배가 더 이렇게 나쁘게 찍히지만 사실 방장님이나 갓건배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맞고요. 예. 꾸꾸까까. 그렇지만 우리 방장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거의 발언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 얘긴가요, 혹시?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 이유는 하지 않죠. 예. 인정하신 거는 안 하겠죠. 제가 그리고 그 알라의 교리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이제 좀 저는 어떤 영상에 의해서 좀 이렇게 자극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배틀필드 2를 하는 유저가 예 컨셉질을 네, 네. 하면서 이렇게 알라와 악바라 하면서 이렇게 RPG7을 야무지게 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예 GTA에 또 RPG7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쏘면서 갑자기 그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 BGM 폴더에 IS 부금이 있었고요. 네네. 네. 예, 이것을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 그게 큰 나락을 떨어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래도 뭐 깔끔하게 다 입고 청산하셨으니까 뭐. 아, 그럼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꾸꾸까까. 아무튼간에 그 굿네이 택시님은 좀 내 쌍에서 너무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산 적 없는데요? 있는데요? 없는데요? 네가 여지껏 해온 짓거리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네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인천나을님이 좀 박수무당이신가 보네. 굿네이 택시의 연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파헤쳐볼까요? 굿네이 택시는 목소리를 초딩 목소리를 아주 잘 내요. 남자 초등학생 고학년의 목소리를 아주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기를 가지고 별의별 닉네임을 다 붙이면서 초딩인 척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는 그런 관심종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롤방에 가면요 팀워 목소리 내가지고 에헤헤 이지랄하면서 그 남자들에게 그냥 그 업혀가는 아주 더러운 새끼란 거죠. 지금 티어가 골드겠지만 사실 저 새끼 실력은 아이언에 불과합니다. 왜 롤에서 해지라 그러죠? 굿네이 택시님 반박해보세요. 반박 못할 거면은 아니 반박하려면 차라리 그리고 자기 닉네임 프로필 전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 아이디 바꿨네. 이 새끼 아이디 바꿨네. 아니 왜 또 단정 지어서 얘기하세요? 아니 저 새끼 예전에 그 저 있습니다. 제가 얘 알아요 누군지. 예, 아니 예전에 그 초딩 목소리 내면서 네. 예 그랬었어요. 암흑전사 그 사람. 예, 암흑전사 초딩. 예. 네. 아닌데 암흑전사 초딩 아닌데. 맞는데? 맞는데? 아닌데? 맞는데 개새끼야? 맞잖아. 저 암흑전사 초딩 맞잖아 씨발. 새끼 전과자였구나. 아 맞아. 암흑전사 초딩이라고 예전에 그 되게 생각 없이 얘기하면서 초등학생 목소리 내는 새끼 있었어요. 그 새끼 맞아. 덕철아. 아 왜? 아 근데 이 초등학교 놈 새끼가 지금 또 이 시간에 토크온 하는 건 조금 저기 형님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빠질 거야. 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암흑전사. 뭐? 너 나랑 일대라면 뜰래? 반말하지 마 이 씨. 토크온에서 보통 뭐 하는데? 어 일단 깝치는 새끼들 다 조져놓고 이쁜 목소리 이쁜 여자들 있으면 다 내 거 만들고. 아 뭐야 이 새끼 그런 새끼였어? 맞아 걸리네. 어. 새끼 존나 실망이네. 됐다. 했으면 좀 말 좀 해주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토크온에서 이렇게 저런 그 특히 좀 유아틱한 목소리 내는 여자애들을 좀 경계하십시오. 속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방에 그 페도필리아이신 우리 사과는 딸기님께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셨겠네요. 예. 사과는 딸기 근데 존나 개캐맨이에요 진짜. 아 저분이 매번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더바 페스티벌을 던파 페스티벌을 가거든요 저분이. 오 예, 육수충이었구나 예. 저 새끼. 예예예. 죄송합니다.
똥 마려워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 지금 아 똥이 너무 마렵네요. 예. 제가 그리고 그 알라의 교리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떤 영상에 의해서 좀 이렇게 자극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배틀필드2를 하는 유저가 예 컨셉질을 하면서 이렇게 알라와 악바라 하면서 이렇게 RPG7을 야무지게 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예 GTA에 또 RPG7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쏘면서